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 정보와 자동차 보상 지식을 공유해 드리는 자동차 보상 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락손해 소송을 생각할 때 해소 걱정, 비용 걱정, 또 소송은 어려워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락손해 소송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수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유튜브 자동차 보상쌤의 경락손해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제 차는 BMW X6 차량으로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수리비가 4,700만원 나왔는데 중고차 시장의 지인한테 물어보니 무사고차 대비 시세가 1,000만원 떨어진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수리비의 10%인 47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고로 차값이 떨어지는 손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경락손해와 시세하락손해는 같은 의미입니다. 경락손해는 법원용어, 시세하락손해는 보험약관용어입니다. 사고 피해로 사고 이력이 남아 무사고차 대비 시세가 떨어지는 손해입니다. 법원 승소 판결례를 보면 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한다 하여도 외관, 기능 등등이 완벽하게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여 차체에 결함이 남아 있거나 사고 이력이 남게 되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수리비가 시세의 20%를 초과했을 경우 경과 년수에 따라 수리비 손해사정 금액의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5%, 2년 초과 5년 이내 10%입니다. 보험약관의 시세하락손해보상은 수리비와 년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경매장, 공매장은 수리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리 부위가 중요합니다. 시세평가의 주요한 사항은 보디를 주로 보며 주요 골격, 즉 수리 이력입니다. 법원의 승소 판결 사례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BMW님의 차량은 후미가 심하게 손상되어 주요 골격 부위 수리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보상액은 시장에서 떨어지는 손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송이 어렵지 않나요? 아닙니다. 해소 걱정, 비용 걱정이 없다면 권리를 쉽게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겠습니까? 상담을 할 때는 현재 직접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100% 믿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시면 전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처리 의견입니다. BMW X6 경락손해는 소송이 가능하며 신차가 1억 1,600으로 실익성이 충분합니다. 차 띄고 포 띄고 남는 게 없다면 진행을 하지 아니합니다. 비용 걱정, 해소 걱정 없이 다 알아서 진행하므로 사고 피해로 인한 악몽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잊어버리시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락손해 소송은 주요 골격 부위 수리가 동반되었을 때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누구도 구제하여 주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이론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은